마루 밑에 잠들던 고양이가 화가 잔뜩 나서 튀어나옵니다. 고양이가 왜 화가 났느냐면요, 고양이는 밤잠을 써요. 밤새도록 기어 돌아다니면서 재밌게 놀다가 새벽녘에 눈 좀 붙이면 달고 깨웠네. 아, 정예인수 같은 거 달고 새끼 모강댕이를 그냥 확. 애기 고양이는 뭣도 모르고 따라 나옵니다. 앞마당에서 찹쌀이나 뛰어놀았어요. 그러면 그때서 어머님께서 돼지죽을 큰 한 조각에다 가득 끓여다 주셨습니다.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돼지죽을 원래 안 끓여줘요. 걸치까지 뜨물에다 교환 바가지 딱 누워서 밀어주면 땡인데 그날은 왜 끓여줬느냐? 다음날 제 친조 할아버지는 팔순잔치예요. 3년 동안 한 식구로 살던 놈을 잡아먹으려니까 얼마나 미안스러워요. 이놈은 지가 죽는 날인지 모르고 죽을 맛있게 먹습니다. 저녁때가 되니까 동네 어르신들이 한 번도 뒷짐으로 나타나셔갖고 이 돼지를 돼지에서 끌어내갖고 네 다리면 새끼를 묶어 잡습니다. 옛날에는 새끼를 묶어 잡았어요. 그러니 이놈이 안 묶이고 안 죽으려고 발버둥을 쳤는데 어떻게 쳤냐면요. 들기는 그때 제가 6살이었어요. 제 또래 꼬맹이들은 다 데려가서 저 돼지 문제 다 담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꼬맹이들이 돼지 잡는 데 가서 왜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예? 아시는 분이 벌써 갖고 놀아보시는 분은 금방 알아요. 그럼 오줌통에다 바람 빵빵 해놓고 그거 던져주면 그거 차고 노는 데니까 얼마나 재밌었는지 엄청 재밌었어요. 요즘 애기들한테 돼지 오줌통에다 바람 넣어서 던져주면요 갖고 놀아들 별일 없을 것이 다 도망가 버리지. 여기 앉아계신 어머니 아버님들이 어린이 시절에는 왜 그렇게 웃는 게 많은지 모릅니다. 오죽해서 첫애 나면 옷 한 벌 사줍니다. 그러면 그걸 둘째가 물려받아 입고 걷고 셋째는 그건 누다 긴 옷 입고 코 진지를 닦아가지고 옷소매에 코 누룽지 안 눌러갖고요 분지름은 잘라졌어요. 1년 전에 쌀 한 번 먹는 집은 부잣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난했던 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아진 게 누구 덕이냐? 누구 덕은 뭐 누구 덕이요? 이 자리에 앉은 저 어머님 아버님들이 젊어서 먹을 것 조금 먹고 입을 것 들리고 한 푼 두 푼에 아껴서 자식들 공부 잘 시켜놓으니까 이 나라가 이렇게 살기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난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누가 보는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이 드신 어르신들을 존경하고 공경에 가면 살아야 된다. 맞다고 생각하신 분들만 그러고 나면 뒤곁에 복숭아 나무에서 매미들이 합창을 했는데요. 그때 울던 매미가 저예요. 여기 써놨어요. 이렇게 울던 매미가. 이 앞에 앉아 계신 분 박수 칠 때까지 하다가 숨도 막 길질거리는데 끝까지 안 치는 것 같으시네. 혼자만 앉아도 다 치는데 이건 다른 분들은 다 치셨으니까 그냥 앉아 계시고 다시 하더니 혼자 안 돼 다 하거든. 혼자만 쪽팔려도 치시오. 아셨지?
저를 또 보고 싶으면요, 여기 저 장모님한테 얘기해갖고 처음 저를 안 불러주시면 홀딱하고 따고따고 불러요. 그럼 그렇게 하면 불러줄 거예요. 그쵸? 어머님 아버님들 고생하신 덕분에 이 나라 살기 좋은 나라 됐습니다. 이렇게 살기 좋은 나라 됐는데 일찍 돌아오면 진짜 억울해요. 그럼 오래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누가 이런 무대에 와서 까불고 또 노래 부르고 그러면 많이 웃으시고 박수 많이 치시는 대로 무조건 오래 사세요. 어머님 아버님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안진희 선생님한테 큰 박수 주십시오. 네.